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의료기기 제조업체 인스파이어 메디컬 시스템은 1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인스파이어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치료기기를 제조하는데요. 지난 21일 일라이 릴리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자사의 체중 감량 약물인 제파운드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레스메드의 주가도 11.48% 하락했습니다. 반면 제약회사 엘나일렘 파마슈티컬스는 34.52% 폭등했습니다. 아밀로이드증 치료제 부트리시란의 3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죠. 심근병증을 동반한 트랜스티레틴 맥의 아밀로이드증 환자들의 부트리시란을 투약했을 때 사망률과 재발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올해 안으로 부트리시란을 미국 FDA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해당 질병은 심장이 경직되고 혈액을 공급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인데요. 현재 치료제로 화이자의 빈다맥스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죠. 화이자의 핵심 치료제와 경쟁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폭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류회사 RXO도 23%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UPS로부터 코요테 로지스틱스를 10억 달러 이상의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혈관인 UPS는 지난 1월 비용 절감을 위해 코요테 로지스틱스의 직원 12,0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도 5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감소하자 코요테 인도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RXO는 인수를 통해 화물 사업의 규모를 늘려서 고객들에게 더 광범위한 배송 범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구매 후결제 시스템 선두주자 어펌 홀딩스도 12.82%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으로 매수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 $21에서 $42.5로 올렸는데요. 분석가들은 어펌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신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어펌만의 차별화된 언더라이팅 접근 방식을 강조했는데요. 단일 카드 기반 상품으로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지출 행동을 관리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운송회사 라이더 시스템도 오늘 3.39%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등급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하고 목표 주가도 $165로 제시했습니다. 라이더가 시장에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회사의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점과 아웃소싱 등을 성장 동력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 회사 안호이저부시 인베브도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UBS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속적인 구조 조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회사를 이상적인 소비재 성장 프로파일이라고 언급하면서 마진과 현금 수익이 증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